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 서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장자 제28편 양왕입니다. 왕을 양보하는 것. 그리고 제3장과 제4장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순이 이 천하로 양기우 석호진홍한데 석호진홍이 왈권권호라. 후지위인이여 보력지사야로다 하고 이순지덕으로 위미지야라 하야 어시에 부부하며 처대하고 휴자하야 이 입어해하야 종신불받냐 하니라. 네, 순임금이 천하를 갖다가 물려주려고 했네요. 누구한테? 석호에 사는 석호 땅의 농부한테 그 물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석호 땅에 농사를 짓던 농부가 말하기를 권권호라 했네요. 권권호라. 후지위인이여 그랬습니다. 권권은 부지런할 권, 또 말권 이런데 두 개는 부지런히 힘써서 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 게네 농부가 말하기를 아이고 순임금님 참으로 애쓰십니다. 임금님이여 우리 임금님이여 이렇게 했네요. 인간의 사람의 힘에 보는 의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힘에 의지하고 선비사라는 사는 보통 사람 백성이지요. 그 백성들 인간의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면서 순의 순임금의 그 덕이 이 완전한 곳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아주 낮게 보고 있었네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그 농사 짓던 농부 남편은 짐을 짊어지고 또 그의 처는 또 이삿짐을 이고 일대자입니다. 이 머리에 이다 할 때 일대. 그리고 자식을 끌고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면은 죽게 되니까 뭐 같이 다 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바다에 가운데에 있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종신토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섬 가운데서 일생을 살다가 마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3장을 봤죠.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그 농부, 순임금이 농부, 석호 땅의 농부한테다가, 천하를 이제 물려주려고 했는데, 천하를 그 석호 땅의 농부는 마누라와 자식들을 데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 들어가서 돌아오지를 않았네요. 네, 4장 보겠습니다. 태왕 담보 거빈할세 적인이 공지언을 사지 이 피백이 불수하며 사지 이 갯마이 불수하며 사지 주옥이 불수하니 적인지 소구자는 토지하라. 태왕 담보 여인지형으로 거의 살기제하며 여인지부로 거의 살기자를 오불이냐로 소니 자는 게 면거의 어다 위오신과 여위적인 적인신이 해이리오리리오. 네, 태공담보입니다. 태공담보는 주나라 왕계의 아들이자 문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대공 대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가운데 점이 있는 글 대자로 읽습니다. 대공담보가 빈 땅에 살았네요. 거주를 빈 땅에 살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적자는 오랑캐 적자지요. 남만 북쪽, 적자는 북쪽에 오랑캐네요. 오랑캐가 자꾸 침공을 해옵니다. 대공담보의 빈 땅에 침공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 침공을 막으려고 비단하고, 또 가죽, 피복과 비단을 갖다가 그에게 주어서 그것을 이제 침공 못하게 섬기려고 하였으나, 그즉 오랑캐 놈들이 받지를 않았고, 또 그런 갯마입니다. 개와 말의 가죽을 또 바쳐서 섬겼으나 또 역시 그것도 받지를 않았으며, 주 구슬 옥이네요. 주옥을 주고서 그를 섬기려고 하였으나 그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랑캐들이 적인지 소부자지요. 오랑캐들이 바라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비단이나 구슬이나 뭐 어떤 갯마가 아니고 단지 토지였네요. 토지. 그래서 대공담보는 빈 땅을 갖다 사람들 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더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오랑캐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면 되면은 뭐 죽는 것은 다 우리 지금 땅 여기 땅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이나 동생이나 다 아버지가 될 것이란 얘기죠. 그런 애들이 자식들이 될 것이니 내가 남의 그러니까 형들과 함께 엿장 함께죠. 함께 살면서 그 동생을 갖다가 죽여야 하며, 그 동생을 죽이며 또 남의 부모 아버지들과 함께 살면서 그 자식을 죽이는 것을 나는 참아 할 수가 없다. 같이 살면서 내 우리 땅에 형제 자식들을 죽일 수는 없는 것. 그 전쟁을 나는 참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떠나겠다. 이런 얘기 싸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그대들은 모두 힘써서 여기서 잘 살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그 백성 자 태공담보만 오랑캐들과 싸우지를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떠나면은 그빈 땅에 있던 그 형제들, 그빈 땅의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랑캐들이 와도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니까, 전쟁을 안 하게 되지면은. 그러니 나의 신하가 되는 것과 또 오랑캐의 신하가 되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는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 신하가 돼도 여러분들은 살게 되지고, 오랑캐 신하가 돼도 전쟁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죽지는 않는다. 그러고는 태왕담보는 아마 떠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오는 차 오는 문지호라. 불이 소용량으로 해 소양이라 하오 호라하고, 인장엽이 거지언을 민이 상년이 종지하야 수성국어 기산지하니라. 마침 떠나가네요. 그래서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들었는데, 사람을 기르는 것, 기르긴, 그 길러서 씀이지요. 쓰이는 건그 길러서 쓴다는 건, 백성들을 길러서 쓴다는 것은 잘 지식을 주입해서 기르기도 하고, 무사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용도로 장인이 되기도 하고, 길러 써야 되는데, 그 쓰이는 수단, 소위 방법, 수단이죠. 그 쓰이는 그 수단 때문에, 그 방법 때문에 그 백성을 기르는 바를 갖다가 해친다. 그 기르는 바를 해쳐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어디에 쓰든지 사람을 많이 길러서
잘 길러서 무장을 해야 되거나 또 백성들이 잘 편히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쓰이는 걸 갖다 싸움에 병사를 기른다고 해서 그것을 기르지 못하게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말을 다 끝내고 나서는 지팡이를 짚고서 태공담보는 그빈 땅을 떠났습니다. 떠나려고 하니까 그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서로 줄을 이어가지고 태공담보 그분을 쭉 따라서 가게 되네요.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드디어 기산이라는 산이죠. 그산 아래에다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태왕담보는 가히 능존생의로다. 능존생자는 수기부하여도 불리양으로 상신하며 수빈천하여도 불리이로 무형하나니라. 금세 지는 그 고관 존작자 개중실지하야 견리하고 경망기신 하나니 기불혹제야. 태공담보는 태왕담보지, 태공담보가. 대왕담보야말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고 이르러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네요. 인간의 생명을, 능히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비록 귀하고 귀한 신분이 되거나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몸을 기르는 것, 몸을 기르는 것으로 그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며, 비록 빈천 가난하고 천하게 살아도 그 이익으로서 자신의 몸을 수고롭게 하지 않느니라. 섬지한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세 지은 요즘 세상 사람들은 고위직이나 또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잃을까 봐서 그 고위 관직 뱃을 그리고 부하고 귀한 것을 그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중시해서 이익을 보게 되지면은 그 이익을 보게 되지면은 가베이 하여서 이 그거는 별거 아닌 가볍게 이익이 중한 것이 아니고 가베이해서 그 이익을 보게 되다가 이익을 따르게 되다가 그 자신을 갖다가 망치게 되니 어찌 그것이 미혹되지 않겠는가?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네, 그 간직이나 고위직 그런 걸 잃어버릴까 봐서 그 잃는 것을 또 잃지 않으려고 중시를 해갖고. 이익을 보게 되지면은 그 이익으로 갖고 그 간직을 지킬 수 있다. 부하고 귀한 걸 지킬 수 있다고 가벼이 생각해서 자신의 몸을 망친 것은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